가덜덜 한 거야. 그렇다.
깬 거예요?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조절을. 이게 비싼데. 좀 이따 간다고 해서. 다 저기 하셨어요? 비교적 그 설명드린 대로 제일 잘 하신 분은 이분 것입니다. 제가 3종 하신 겁니다. 잘 하셨고. 이건 누구 거예요? 반죽이 조금 질었죠? 네. 이건 누구 거예요? 3종. 어떤 집이에요? 저희요? 아파트. 책도 많고, 아파트고. 네. 몇 년이나 됐어요? 20년 정도 돼. 균으로 보면 이게 제일 좋고요. 배운 대로 관리는 이게 제일 잘하셨고요. 이게 괜찮은데 이분은 바로 갖고 안 뛰었죠 이거. 그 네, 그날 저녁 때. 그렇죠. 바로 밤에. 가서 안 했죠. 네. 어떻든. 관리는 제일 잘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균도 좋은 균이 올라왔고, 이건 지금 더 띄우셔야 되고, 이 세 개는 끝났습니다. 이건 햇볕에, 잘 이렇게 깨갖고 햇볕에 말리시면 되고, 이분은 솔로 여기, 좀 칼 같은 걸로 긁어내세요. 이게 나중에 안, 제거 안 되면 술에 다 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네 개는 곰팡이 색이 비교적 일관되게 똑같죠. 그렇죠? 네. 이것은 온도 관리라든가 파코 쌓기 하는 거나 보고 하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대로 꼼꼼하게 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된 게 이것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보다 환경은 좋은 누룩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이 두 분이에요. 누구누구예요? 저요.
어떤 집이에요? 저 그냥 아파트고요. 몇 년이나 됐어요? 저는 한 23년 됐죠. 이거, 이분은? 이건 누구 거예요? 저분이시라나요? 누구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누구 건지 몰라요? 사, 사소. 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제 건데? 어? 이게, 이게 선생님 거다. 나 이제 나쁜다. 어떤 집이에요? 아, 이거는 그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했어요. 아, 집이 어디냐고. 어떤 집이냐고. 아, 일반 주택이죠. 일반... 20년, 20년 됐고. 네. 지금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집이 오래된 집이잖아요. 새 집에서는 이런 균들이 안 올라와요. 6년 미만의 집에서는 절대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집이 균이 좋은 균이 있다는 거예요. 새 집은 건축물에서 오는 다이옥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유해 물질이 있어서 좋은 균을 못 얻어요. 근데 이제 이 세 분이 균주로 보면은 좋은 균주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지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장판 꺼버렸거나 나중에 또 다시 띄우고 막 온도 편차가 심했다는 뜻입니다. 맞는데요? 그 자동 맞춰놨는데 31.5 자동 맞춰놨는데 그게 온도 변화가 심했다니 이것은 온도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한 가지 균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높은 균이 이 황색이에요. 그럼 이거 몇 도에 맞춰야 됩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제 삼복대 온도라고 그렇게 33도에서 35도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온도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온도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내려가면 이 하얀 곰팡이가 자리 잡아요. 이 하얀 곰팡이가. 중간에 이게 30도 내외에서 오는. 이거 마지막. 이틀 전, 이틀 전에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틀 전. 그러니까 오늘, 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시키신 대로 안 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이 누룩은 아직도 뜨고 있거든요. 스티로폼에다 가다두면 수분이 밖으로 도망 못 가. 지금도 이건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거.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끝나는 거라서 다 버리고 얘를 햇빛에 말리려 했는데 안 말리셨어? 안 말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도 안에 수분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안 된 거 안 좋은 거예요. 빼고 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말리라 그랬잖아요. 빼고 말리라 했는데 안 말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냐? 이건 나중에 가면 썩어버려요.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은 온도가 더 심했어. 이분은 기거 안 한 집이죠? 네? 이거 기거 안 한 방이, 둔 공간이 기거 안 한 곳이죠? 아니요, 아니요, 안방에다 넣었는데요. 안방이에요? 네. 안방에 환기 안 시키죠, 잘? 아, 시키는데요, 창문 열고? 창문 열고 시켜요. 그런데 이 거뭇거뭇한 점이, 네. 이건 안 좋은 균이에요. 제일로 낮은 온도였을 때. 습할 때 이게 올라와. 제가 전기장판 한번 끄고 갔어요, 여행 갈 때. 근데 주변에서, 나쁜 습이 들어왔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래도 이것은 많이 끝났네. 응? 그다음에 이제 통풍이 안 되고 환기가 안 되면 안에 이렇다면 습해지면 전체적으로 실내가 습해지면 이렇게 검어요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반점반점 자리 잡았는데 더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더 낮은 온도 때에서 이 검은 곰팡이들이 올라와. 이렇게 이 세계에는 온도 편차가 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온도가 식으로 높았다 낮았다가 식었다가 이렇게 된 것들. 이거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온도 편차가 심했어요. 이것은 이제 온도가 비교죠. 이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곰팡이 보이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 하얀 곰팡이가 지금 많이 자리 잡았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더 낮아졌어요. 지금 까만 곰팡이. 이것도 그래서 온도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단적으로 말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온도가 낮은 상태로도 이건 절대 따뜻하게 안 해줬어요. 이거. 그냥 방치했어요. 누구예요? 맞죠? 처음에는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유지를 시켜요.
제가 이제 발효, 인삼 발효를 하고 있는데 뚜껑 위에다가 그래서 이불을 두 개를 25도, 30도면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가 낮아. 그렇게 흰 곰팡이만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 누룩으로 보면 괜찮은데, 순맛에서는 신맛이 많이 올라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처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떡이 돼갖고 앉았다는 뜻이에요. 수분이 많아지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깨져서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빼지는 거예요. 안 빠진 걸 억지로 빼갖고 깨져버린 거예요. 만들 때도 거꾸로 디뎠어. 좀 그렇잖아요. 밑에가 더 높잖아요. 예? 억지로 안 빠진 걸 빼니까 균열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 버려요. 이런 것은 균열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안 빠지는 걸 억지로 뺐어요. 균열이 지금 보이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관리는 그대로 잘했어요. 다시 말하면 겉이나 속이나 색이 똑같아. 이것은 관리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균열 때문에 수분 증발이 빨라져서 빨리 끝난 거예요, 발효가.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지장 없고. 문제는 이제 이것은 초기에 너무 뜨거웠어. 너무 처음에 너무 뜨거웠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나중에 여기 물고 있었죠? 누구 거예요? 온도가 안 높았으면 이렇게 안 돼요. 초기에 온도가 너무 뜨거워갖고, 쉽게 말하면 수분 증발이 일시에 너무 많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중심 부분까지 괜찮으면 다행이고, 뜨거웠어. 까맣죠? 겉면하고 다르게. 깨묵된 거예요. 익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균이 자라질 못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수비기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이것도 찬데다 방치하고 지금 이제. 같이 놨거든요. 똑같이 얘랑 같이 놨는데, 네. 처음부터 얘는 이상하게 얘랑 색깔부터가 틀리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수분이 많았어요. 그럼 처음으로 넣을 때. 처음부터 수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이런 곰팡이는 괜찮아요. 이런 곰팡이는. 근데 이건 파란색이 띄죠. 네. 이건 독성이 있어요. 곰팡이가. 그래서 술비케 쓰면 안 돼요. 페니실린 속이라고. 네. 그런다고 하면 이게 정상으로 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 사람은 술도 안 돼. 이 장소에다 도서는. 이 장소에서 술도 안 돼요. 장소를 바꿔야 돼. 술 빚는 장소. 어디에요? 같은 그냥 원룸이었어. 원룸인데? 네, 장판, 전기장판에다 계속 같이 두 개. 아니, 원룸인데 햇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햇빛은 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새 집이에요? 새 원룸이에요? 10년 됐어요. 10년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이건 환경이 아주 안 좋거든요. 어린애들은 여건 피부병 알레르기 다 생겨요, 이건, 진짜로. 환경 바꾸셔야 되고요. 아. 처음에 수분. 이것도 안 빠진 거 거꾸로 뺐구만. 어, 딱 들어. 역도야, 역도. 잘 떴는데 아직 뜨고 있어요. 숨이 나 있고 남아 있다. 근데 괜찮아 냄새. 이거 지금 신냄새 날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 잘 됐다는 거 겉이나 속이나 똑같죠? 예. 겉이나 속이나 똑같잖아요. 이게 관리 잘한 거예요. 잘 뜬 거라고. 온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아까 이런 황색 곰팡이가 자랐을 텐데, 이 황색 곰팡이가 우리 토종균이에요. 토종수 누룩균. 저것은 누룩 자체에서도 과실 향이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만 처음에만 자리 잡고 온도가 낮아버린 게 지금 확 증식이 안 됐어. 자리만 잡았고.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인데 띄우기를 잘못해서 하얀 곰팡이 이 황금기운 골고루 섞인 거예요. 근데 술은 일개 잘 돼요. 이렇게 전체가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거. 이건 겉에만 자리 잡고 증식을 못 해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겉에 것이 겉에 곰팡이가 중간에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죠. 네. 네? 그다고 속이 다르잖아요. 네. 네. 이 경우는 지금요 한국경이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다 네. 또 다른 색이잖아요. 네. 네? 그 쓸 수는 있어요. 겉에만 지워버리면 이것도 이제 온도 편차가 심했던 거. 지금 이거하고 같은 조건. 이건 어느 집이에요? 네, 접니다. 무슨 집이에요? 그냥 아파트인데 좀 초반에 방음을 좀 못했어요. 나중에 매트 사가지고 긁어내고 쓸 수는 있어요. 네. 쓸 수는 있어요. 가운데 부분만. 예, 예, 가운데 까마귀 씻어내버리고. 네, 그때가 매트 사가지고 가운할 적에 이제 갑자기 너무 올라가니까 숨이 졸려. 괜찮습니다. 이건 지금 겉면이나 속이나 거의 같죠. 같잖아요. 품질로는 이게 제일 나올 것 같고. 아. 그래라. 이것도 괜찮습니다. 겉이나 속이나 똑같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만드실 때 이렇게 이쪽에다 줄로 이렇게 더 걷죠. 네. 처음에 디딜 때 여기를 손으로 많이 만져서 이래요. 손떡을 넣는다고 그러죠. 그거예요. 조금 건조가 덜 끝났는데 차갑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것 저것만 쓸 수 있고 남의 것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네. 이것은 냄새 맡아보세요. 좋은 냄새. 술에서 이 냄새가 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또 요새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잘 될 걸 기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주변에 식초가 있어요. 식초. 아니 식초가 있어도 식초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파란 거 좀 줘. 술 담아도 술 색깔이 이런다고 보시면 돼요. 안 쓰시는 게 낫지. 나중에 제대로 띄워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쓸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겉이나 속은 똑같죠. 네, 지금 덜 떴어요. 네, 안에 수분이 남았어. 이거 말리면 돼. 건조시켜서 쓰시면 되고 이건 아까 이것도 뭐 보나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띄워서 이렇게 많이 묻은 것은 씻어버리시고 이분도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겉이나 속이나 똑같으니까 다행히 이 까만 곰팡이가 중심까지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온도가 낮아진 바람에 이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자리 씻어내버리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잘게 깨가지고 햇볕 쫄 때 바람 통하는 곳에 비만 맞추지 마시고 며칠 말리세요. 말리면 이 쿠쿠한 곰팡이 냄새가 다 달아납니다. 그러면 술에서 곰팡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감튀기면 벗겨서 써보시고 이렇게 잘 깨지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선 그렇죠? 네. 매주 살짝 붙여가지고 쓸 수 있지. 냄새는 이제 안 쓰시고 있겠어요. 네. 쓸 수 있는 거지. 쓸 수 있어요. 잘게 부셔가지고 햇볕에다 말리면 갈색이 한국인이에요. 네. 좀 독한 맛이 없잖아요. 저거는 좀 이제 전체 자리 잡으면 좋은데 다리만 잡을 때 집에 이게 있다면
그럼 요 파란 곰팡이만 걸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경이 있는데 모양이었는데 더 이상 더 자랐어야 되지 아까처럼. 그러면 안방은 좀 나아. 그렇지 놔뒀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요 파란 곰팡이만 걸러내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